너울은 고울이라 하는 여기 경기도 광주에는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된 지역으로 많은 유적들이 산재해 있고 구석구석 역사의 흔적이 짙게 녹아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역사유적 여행에는 조선시대에 널리 이름을 떨친 인물들 중 문신으로 조선 개국공신이자 이때 개국공신에 오른 계림군 김균 선생묘를 만나보실 텐데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균 선생의 묘로 찾아가는 길은 57번 간선도로로 가다가 수레실길로 우회전하여 수미산 불국사로 가는 방면으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정표를 보고 따라 올라가다 보면 불국사를 지나서 계림마을이라 적힌 표석이 보입니다. 다양한 건물 형태로 이루어진 이 마을은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하며 주위에는 울창한 숲과 산이 있어 참으로 멋스럽기만 하답니다. 계림마을 전원주택을 지나 묘역초입에 들어서면 왼편에 소나무 한 그루가 마중 나온 듯 먼저 맞이해줍니다. 100여 미터 정도 한적한 길을 지나다 보면 전방에 훤히 보이는 잔디 언덕이 보이는데요. 이 언덕 위에 김균 선생의 묘역이 있습니다. 김균 선생 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안내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잔디 언덕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계림군 김균 선생의 묘소가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김균 선생의 묘는 1987년 2월 12일 경기도 기념물 제105호로 지정되었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중기에 김균 선생 묘역을 잃어버렸다가 후손 김사목이 광주유수로 재임 중에 수소문하여 찾아내었고 18세기 후반경에 묘역을 다시 조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묘역을 둘러보며 어떤 형태로 조성되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묘표를 살펴보면 네모난 받침에 비신의 머리가 약간 둥근 형태로 이루어졌고 전면에는 조선개국공신 계림군 김공균지묘라고 적혀 있습니다. 묘표 뒷면에는 17세손인 김홍집이 비석을 세운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묘역은 곡담으로 둘러져 있고 봉분은 아랫부분에 둘레석을 둘렀습니다. 묘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있고 그 앞에 장명등이 있으며 좌우로 문인석이 두 개의 쌍으로 되어 있고 석양과 망주석이 각 한 쌍씩 배열되어 있습니다. 김균 선생 묘는 전실의 부인 안동권 씨와 후배위인 모성윤 씨와 합장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봉분은 위아래 두 개로 조성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에 누가 안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묘역 앞쪽 약 80m 지점에는 신도비가 있는데요. 신도비의 비문은 문충공, 송병선이 짓고 윤용구가 글을 써서 1905년에 전액하여 건립한 것이라고 합니다. 김균 선생은 1360년 성균시에 합격하였고 친구인 조준의 첨거로 입주하여 고려 국민왕 때의 전법판서, 지금의 관직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조선이 개국한 뒤 태조 이성계를 추대한 공로로 개국공신 3등, 15명 중 제2인으로 정해져서 중추원 부사로 승진되고 이때 개국공신이라는 공신 이름을 받았으며 계림군에 봉해졌습니다. 돌아가신 후 제숙공의 시호가 내려졌으며 백세손 아래까지 제사를 계속 지내도록 왕이 명하는 불천일을 받았습니다. 김균 선생은 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인 김맹성은 형조판서의 벼슬 지금의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차남인 김중성은 정상품인 한봉상 시사의 벼슬을 지냈으며 삼남인 김계성은 산원대경이라는 벼슬을 지냈습니다. 김균 선생은 경주 김씨 계림군파의 파조이며 현재까지 많은 후손들이 번성하여 그 연맥을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들꽃들이 피어나 있는 자연을 만나며 이렇게 구석구석 숨겨진 중요한 역사를 간직한 옛 선현의 발자취를 찾아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